1점. 자, 가볍게 추구 공략 성공시키고 있는 사이그너.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하게 1점을 맞추는 네,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죠. 네. 빠르게 결정하는데요. 연속 이득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목적구를 처리하고 이것보다 길게 나오게 하는 건 쉽지 않죠. 네. 가장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그 각을 다 뽑아낸 거예요 지금. 자, 최대치로 길게 득점에 성공했던 사이그너.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노리는데요. 두께에 맞는 당점을 찾아낸 거죠? 네. 3점. 정확하게 득점. 네, 세 번째 공 조금은 정교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완벽하게 풀어냈고 지금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배치로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쿠션 한 번 더 맞고 맞았기 때문에 다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예. 빨간 공은 장쿠션 한 번 맞고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죠. 아, 여기서 아예 빨간 공이 교차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세워놓고 네. 네. 득점이 됩니다. 4대 0. 빨간 공이 한 번 맞고 벽을 맞고 나갈 때 그 뒤쪽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사이그너 선수의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해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해냈던 사이그너. 뱅크샷. 아, 제대로 맞았습니다. 성공이에요. 자. 지금 같은 이런 각도에 이제 뱅크샷 선수들이 많이 이제 선택 많이 하고 네. 득점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생각해 보면 1 2 3 이후에 4구를 친다고 생각하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각도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은 없죠. 예. 자, 경기 출발이 상당히 좋은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좀 아슬아슬한데요. 힘은 있을 것 같습니다. 7점. 첫 큐부터 하이런 네. 7대 0입니다. 지금 옆 테이블에선 또 최성원 선수, 같은 팀의 최성원 선수가 경기하고 있죠. 네.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확실히 그 한 달여의 그 휴식이 조금 그 에너지 회복을 확실하게 지금 네.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죠. 분명히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또 좋은 공을 예, 주고 말았죠. 네. 코너에서 넉넉히 돌아야죠. 사이그너 득점 12대 4. 네, 좋습니다.
지금 오른손으로는 앞돌리기 대회전 자세 만들기 어렵죠? 자, 만들었군요. 대회전보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네. 되돌리면서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자세가 묘한 게 이거 좀 더 오른쪽으로 비틀면 자세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왼쪽은 지금 또 그거보다 좀 편하게 그렇군요. 네, 자세가 잡힐 수 있었죠. 아, 근데 이런 되돌리기를 전혀 힘을 안 들이고 정확한 당점과 두께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예. 상당히 어려운 샷을 쉬워 보이게 그렇죠. 처리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이제 숙달되기 전에는 세게 치고 보잖아요. 예예. 예. 다시 한번 되돌리기를 이제 테크닉으로 자, 풀어줍니다. 아, 사이그너 선수 네. 마지막까지 아주 정교한 샷으로 1세트 15대 4, 1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뭐 초반에 벌어진 그 점수가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구민 선수가 6이닝에 2점 치고 그 뒤돌리기를 네. 좀 두껍게 맞추면서 네, 그 장면이 너무 아까웠죠. 역시 사이그너 선수의 매직입니다. 네. 멋진 테크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쎄요, 또 스스로 그 흐름이 또 다시 좀 다운되면서 예. 최근에 조금의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팔라존 선수. 이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사이그너의 초구 정석대로 공이 흩어지죠. 예. 지금 뭐 의도된 포지션 플레이가 지금 되는 거예요. 빨간 공은 원하는 그 위치로 대략 이동시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갔을 때 빨간 공 타겟이 압도적으로 크죠. 네. 2점. 정확하게 득점. 빨간 공이 뭐 빠져나갈 틈새가 없었습니다. 빨간 공 왼쪽은 좋지 않고 왼쪽은 뭐 길게 치거나 세워 치듯이 뭐 빨간 공 오른쪽 면은 볼 끝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끝을 노리네요. 자,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다 아, 이게 되네요. 맞춰냅니다. 예. 정확한 길로 보냈습니다. 네, 이제는 노란 공 왼쪽으로는 길이 안 보이죠. 이런 두께는 이제 사이그너 선수 정도 되면은 뭐 눈과는 관계없는 그런 겨냥이죠. 예. 감각으로 두께를 겨냥합니다.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네. 그런 스트로크죠. 아, 멋진 샷입니다. 4대 0. 가 간결하게 아주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전달시켜주는 네, 아주 고퀄리티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길게 아 여기서 비껴치기로 돌렸네요. 예. 오. 돌릴 수가 있다면 돌리는 게 좋죠. 옆돌리기 길게보단 강하게 비껴냈습니다. 아, 당점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당점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 이번에도 초반에 점수를 많이 맞는 그런 흐름인데요. 6점. 자, 벌써 6점째.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빼주고 또 이제 내가 돌아 나갈 땐 이미 교차점을 노란 공 통과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투뱅크로 갈 것이냐
네, 투뱅크로 가죠. 야. 네. 자, 뭐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1세트에도 그대로 8점 쳤었는데 뱅크샷 하나 포함해서 뭐 현재까지 뭐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민수 선수로서 많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뭐 상대가 빈틈을 좀 보여줘야지 되는데 빈틈은 전혀 보이질 않고, 그러면 내 자신이 또 완벽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 확률은 또 낮을 수밖에 없죠. 역시 그 한 수위의 기량이라는 게 바로 뭐 이런 경기 흐름인 거죠. 빠른 스피드로 또 3 쿠션에서 각을 크게 분리되게끔 네, 조절을 해주죠. 이제 9-0 오늘 경기 최고 하이런. 사이그너 선수 지금 테이블이 공의 운동이 지금 눈에 환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사이그너 선수에게는 길당구가 갔죠. 네, 그런 건 또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지금 뭐 경기의 흐름이 사이그너 선수가 훤히 지금 읽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구민수 선수가 좀체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얇게 치고 나가서 앞으로 빠지면 투쿠션 더 맞고도 들어가게. 그러네요. 빠질 데가 없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11-0. 빨간 공 왼쪽을 길게 단장단으로 노리는 게 길이 보이죠? 참 이런 것까지 저렇게 척척 맞춰내면 정말 단 한 번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이그너. 숨이 막히죠. 참 다 이 당점 찾기가 어려운 장면들인데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운영이 정말 뭐 퍼펙트 큐는 아니지만 득점이 안 돼도 상대에게 내주진 않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거장다운 그런 경기 운영 보여줍니다. 12-0. 이번에도 딱 알맞게 6 쿠션 코스죠. 정확하게 득점. 뭐 완벽하게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공을. 경기 승리까지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처럼 충돌 제거하면서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길게 치는 게 좋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잘 들어갔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이 공은 옆돌리기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이 공을 인식하는 게 좀 더 편안하게 이 과제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으로 가면 내 감을 발휘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아, 그럼요. 때로는 뭐 감각이 좀 마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네팔이 네팔 같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 상당히 예민한 감각들을 깨워야 하는 경기인데 당구 경기가. 당점은 지금 앞돌리기 포쿠션 설계 같은데 충돌 제거하고 나머지 이제 스핀볼입니다. 자. 그대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3-0 승리 사이그너. 마스터다운 오늘 경기였습니다. 뭐 사이그너 선수는 경기를 이렇게 해야죠.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렇지만
구미주 선수에게는 아주 잔인한 시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이그너 선수로서는 뭐 이 정도의 감각이면 정말 이번 대회는 좀 한번 다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좀 컨디션이 팀 리그 때 뭐 4차 투어 때보다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